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한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평행좌표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행좌표 그림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? 이것은 이제 어떤 시각화 기법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뭐 유형이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비교하는 뭐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본적인 전처리는 뭐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전처리를 수행을 했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뭐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패러렐 뭐 코오디네이츠의 뭐 약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한다.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이제 다변량에 따른 어떤 변수에 따른 이 배열이죠. 다변량 배열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룹 변수로서는 또 하나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. 명목형 변수 그룹 변수로 만든 것을 또 투입을 하고 또 이제 레이블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다. 자, 그럼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.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어떤 근접이랑 원거리란 두 집단 있죠. 이 두 집단에 따라서 힘, 민첩, 지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패턴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뭐 근접의 경우는 뭐 여기 뭐 민첩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원거리의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 민첩에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집단별로 이렇게 별량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더라. 뭐 이런 시각화 기법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